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 멘토입니다. 예, 한농화성이요. 네. 21,166원에 20%요. 네. 요거는 손해보세요, 그냥. 손해볼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되죠. 요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.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2차 전지니 뭐니 자동차 부품이 이런데 뭐 여기저기 막 엮이면서 올라왔거든요.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? 전기차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저는 손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거는 지금 당장 손절보다는 반등이 나와줄 것 같아요. 이거는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아마 17,000원대까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손절하고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. 물론 여기서 반등 나간다는 전제 조건 하고요. 만약에 밀려 내려가서 12,000원대까지 밀린다면 한 16,000원쯤에 손절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반등 나왔을 때 손절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오면 17,000원에 손절할 기회가 생긴다. 만약 밀렸다 올라오면 15,000원대에 손절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고 손절을 생각하고 반등 나왔을 때 손절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이해가 되셨나요? 조금씩 올라가 17,000원이요? 네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지금 반등 나오면 17,800원에 손절하는 걸 의견 드리고요. 만약에 밀렸다 내려가면 13,000원대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13,000원 반등 나가면 16,700원대 반등 나갔을 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결론 내드렸죠, 그죠? 고맙습니다.